와. 안녕하세요, 오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혜빈입니다. 아, 저 처음에 혜빈 씨 이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름이 똑같을 수가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는데 이건 아마 운명의 데스티니가 아닐까 싶어요. 아, 맞아요. 앞으로 저희 투혜빈이 시장의 품격을 잘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혜빈남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혜빈 씨 지금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광주 천변 따라서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오, 유명한 시장이요? 어딘지 아세요? 이제 알아가 보면 되죠. 네, 바로 어디냐면 네. 광주 양동시장이거든요. 양동시장이요? 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광주 양동시장. 우리 바로 한번 떠나볼까요? 가시죠. 고고! 고고! 가자! 후! 저희 양동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뭐 다양한 품목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 여름에 휴가철 가실 때 뭐 인터넷 구매보다도 훨씬 다양한 상품, 또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라든가 야외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옷이라든가 이런 모든 품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올 여름 휴가는 저희 양동시장과 함께 해주십시오. 가보시죠. 지금 여기 시장 오니까 진짜 넓지? 오, 너무 넓어요. 지금 여기 양동시장이 크기도 크고 그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은 굉장히 지금 길잖아. 네. 지금 이런 게가 총 7개의 시장이 있거든. 7개가? 7개가 있단 와. 말이야. 그래서 이 넓은 양동시장을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하나하나 둘러봐야겠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만. 굉장히 많네요. 뭘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메인이 우리는 이제 배추김치. 아, 배추김치 갓 지금 담아서 버무려서 굉장히 맛있게 나. 윤기가 남다른데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저 하나 드시려고요? 네네.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잘 먹네. 안 짜요. 안 짜고 안 달고. 아삭아삭 좀 달크네요. 아직까지 배추가 아직까지 여름 배추도 굉장히 맛있어요. 고구마떼라는 게 안 먹어봤죠 서울에서. 고구마떼 김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모 저 광주 사람이라 이거 먹어봤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네. 먹어보자. 식감도 아삭아삭하고 저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오늘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이거 생각나가지고 이건 어때? 되게 부드럽고 되게 간도 적당해서 밥이랑 네. 그냥 딱 하나만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맛? 그렇지. 너무 쎄도 사실 밥 반찬 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여기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반찬들 있잖아요. 네. 총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저희가 반찬이 한 70가지 종류가 좀 더 넘어요. 70가지 종류가 더 넘어요. 그러면 그 70가지 중에서 이 많은 거를 어떻게 아침부터 다 와서 만드신 건가요? 저희 사장님이 한 새벽 3시쯤 출근하셔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요. 양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와, 제가 서울에서 이제 반찬 걱정 없겠어요.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결제는 전국 어느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와. 여기 무슨 생활용품점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분들이 그 신혼 때 네. 신혼 때 여기서 진짜 신혼 혼수장만 엄청 많이 했다 하더라고. 여기 다 그렇지, 하겠다. 여기 그릇도 이렇게 많고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좋아요. 진짜 예쁜 거 엄청 많다. 진짜 예쁜데요 이거? 이거 우와, 냄비도 되게 투명 냄비. 야, 이런 냄비에다가 알지 그 네. 라면 끓여 먹으면 네. 진짜 맛있는 거. 그리고 전골 같은 거 나베 이런 거 해 먹으면 네.
이거 일단 찜. 찜. 그리고 저도 하나 골라볼게요. 우와, 이 노란 컵 좀 봐요. 여기다 커피 타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치? 이뻐요. 백화점에 보다 근데 더 저렴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백화점보다 한 50% 절반 정도 싸도 이게? 50%나요? 그러니까. 아니 요새 결혼 준비하기 정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돈 그치. 걱정 때문에 여기 와서 그냥 다 해결하면 되겠네요. 야, 나도 나중에 장가 가면 여기서 맞출까?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우리 자기 요리하는 거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오빠, 내가 영동시장에서 사온 뚝배기로 맛있는 전골을 준비했어. 와,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지? 영동시장에서 사온 국자로 한번 떠줄게. 그러면 내가 이 영동시장에서 나온 그릇에 한번 담아볼까? 좋아. 와, 그러면 내가 또 영동시장에서 사온 이 젓가락으로 한번 먹어볼게.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혹시 이거 재료도? 양동시장에서 역시 자기야 역시 나야. 야, 또 홍어 전라도 하면 홍어지. 홍어요? 홍어 먹어봤어? 홍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 그러면 또 먹어봐야지. 아! 한번 가볼까? 저 자신 없는데. 아이, 또 먹어봐야지. 혹시 전라도 언니, 없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먹어봐. 홍어가요? 와, 이거 홍어. 우와. 홍어 진짜 맛있겠다. 아, 제가 홍어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먹어보라고. 아, 정말요? 아, 저 걱정되는데. 한번 먹어봐. 와, 제 인생 첫 홍어입니다. 아니, 그냥 일단 먹어보라고. 아, 떠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자, 우리 혜빈 양의 첫 홍어. 자, 먹어볼까요? 네. 먹어볼까요? 오, 일단 냄새는. 냄새는 어때? 그, 들었던 대로예요. 들었던 대로 어떤 냄새? 네, 어떤, 시큼해요. 시큼하고. 네. 오, 먹어볼게요. 도전! 가자. 어때? 의외로 잘 먹는데요? 맛이 어떤데? 괜찮은데요? 맛있어? 물렁뼈가 오동오동 씹히는 게 식감도 재밌지? 온다. 아, 뒤에 딱 뒤에 오구나. 조금 온다요. 어때? 어 느낌이 어때? 뒤에 딱 치는 느낌이. 오, 초장 조금만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래, 못 먹는 사람은 초장을 듬뿍 해. 어, 근데 처음 치고 잘 먹는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빠도 한번 먹어봐야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난 당연히 먹지. 당연히 먹는데. 예, 코. 코를 맨 입으로. 아, 그러면 이제 광주의 아, 아들이 되는 먹지. 거죠. 광주의 아들. 오케이, 먹어볼게요. 야, 역시.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다. 와. 어머니, 저 표장님만 먹어줄래요? 야. 어머니는 아침에 나오셔서 다 손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보통 몇 시에 나오세요? 보통 늦으면 5시, 안 그러면 3시 반. 3시 반. 지금 정성이 담긴 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걱정이 더 맛있더라.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머, 오징어랑? 오징어랑? 그러면 일반 김말이로? 김말이로? 네, 고추튀김 하나 주시고 마지막 하나 뭐 먹을래? 고구마? 고구마 마지막 고구마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겠다. 오빠 먼저 한번 먹어볼래? 내가 먼저 먹어도 돼? 한번 먹어볼게. 내가 고추튀김 좋아하거든. 아, 자, 본인 한번 먹어볼게요. 오, 한 입에.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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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지고기 좋은 거 쓰시죠? 네. 야, 이게 씹었을 때 돼지 잡내도 안 나고. 잡내도 안 나고.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떡볶이 찍어서. 와. 아, 맛있겠다.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건? 맛있어.
고구마 튀김 먹어보겠습니다. 어이구 잘 먹네. 어때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나 방금까지 이 네. 등에 땀 쫙 났었거든? 네. 이거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 오, 찐텐인데 오빠? 아 진짜 와, 나,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더웠는데 이거 먹으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럼 잘 먹을까요? 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시장에 뭐 사러 오셨어요? 시산물 참기름? 참기름? 네. 어, 평소에 그러면 양동시장 많이 이용하세요? 저렴하고 좀 인정이 좀 넘치는 곳. 고스톱 퀴즈라고 네. 이 퀴즈를 맞추시면은 전국 시장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네. 한번 고스톱 퀴즈 해보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네. 당근. 네네. 네 제가. 7월부터 9월까지 펼쳐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땡%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해요. 이 환급액은 몇 퍼센트일까요? 1번 10%, 2번 20%, 3번 30%.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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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높은 퍼센트예요. 아, 좀 더 많이 높은 퍼센트. 그럼 30%? 30%가 몇 번이었죠? 30%가? 3번. 3번. 정답일까요? 아, 뭘까요? 정답!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2단계 고 하시겠습니까? 하셨어요? 멈추시겠습니까? 고! 무조건 고! 믿져도 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어. 혹시 오늘 메뉴가 고등어인가요? 고등어인가요? 생각 좀 해보게. 신조 중에 당모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이것은 옳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양동시장 하면 떠오르는 딱 그거! 바삭바삭하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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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 확신하십니까? 네. 바꿀게 드릴게요. 치킨 하시겠어요? 자, 네, 셋! 네. 둘, 네. 하나, 치킨! 치킨! 네, 치킨! 치킨! 정답! 축하드립니다! 온누리 상품권 무려 3만원 지급해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3만원 축하드려요! 어, 그럼 오늘 3만원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뭐 하실 거예요? 육고기 좀 사고, 생선도 좀 사고. 아, 너무 오늘 그러면 저녁상 푸짐하겠는데요? 네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방금 뭐 사셨어요? 번데기하고 닭발. 번데기하고 닭발? 닭발. 네. 오늘 술 한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이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업을 하고 계시구나. 어, 그러면 여기 양동시장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딴 데서 하는데 여기서 장을 늘 봐가지고. 여기서만 장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 더 싱싱하고 저렴하고. 저렴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양동시장 많이 이용하시는 네. 분들께 퀴즈 드리고 있어요. 네. 마음에 드는 야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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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업다운 퀴즈네요. 업다운 퀴즈. 숫자를 말씀하시면 제가 업 또는 다운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총 3번 기회 드릴 건데 그 안에 어머니께서 정답을 맞추시면 되거든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양동시장은 여러 개의 시장이 모여 있는데요. 총 몇 개의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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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보다는 업! 매 10! 10! 어, 통 너무 크게 쓰시는데? 10보다는 이모 작게, 어머니 6, 작게. 6! 야, 6! 마지막! 7! 7! 7! 7! 7! 7! 7!
외칠 정답 일곱 개였습니다. 네, 와 외칠로 생각하셨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막 도움을 주시세요. 제가 아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어머니께서 살짝 이렇게 아 이렇게 하시던데 아. 1단계 문제 맞추셔서 온누리기 상품권 10,000원 획득하셨거든요. 와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리고요. 원하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징어. 오징어. 야 단방에 오징어 고르셨습니다. 자 광주 서구엔 아름다운 서구팔경이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이 서구 6경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서구 3경은 뭘까요? 네, 초성 읽어드릴게요. 피읍, 이읍, 피읍, 슉. 서구, 서구에 있는 호수, 무슨 호수일까? 피읍,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 피읍, 이읍. 풍암호수? 풍암호수. 풍암. 아, 풍암호수. 네, 그럼 정답은? 풍암호수. 네, 풍암호수 정답! 어머니 힘들게 3만원 따셨어요. 어렵다 어렵다. 네. 어려워. 3만원 축하드려요. 오늘 고마워요. 이 3만원으로 뭐 하실 거예요? 개도 사고. 개도 사고. 오징어도 사고. 오징어도 사고. 닭발도 사고 다 사고. 닭발 다 사고. 아이고 좋으시겠다. 네. 네. 앞으로도 양동시장 많이 이용해 주세요. 팬이 네. 팬이에요? 아유 팬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 분 진짜 다정해 보이시는데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동료예요. 아 동료. 네. 네. 미녀 삼정사 아닌가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평소에 양동시장 좀 자주 오시나요? 네, 뭐 이제 살 거 있으면 자주 와요. 이 제일시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늘 네. 신발을 샀습니다. 여기 신발 샀어요. 신발 네. 까지 해결하는 양동시장. 네. 와 신발 너무 예쁘다. 네, 4만 5천 원. 아 4만 5천 원. 네. 야. 양파! 네. 7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수산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광주에서는 총 몇 개의 시장이 참여할까요? 7개! 럭키 7개? 네. 럭키 7? 럭키 7? 네. 럭키 7? 네. 과연 7? 여러분들의 행운은 네. 7개 럭키가 맞을까요? 럭키, 럭키. 네. 7개 3번 정답! 네, 맞아요, 일곱 개. 어디 어디냐면요. 네. 여기 양동시장 참여하고요. 네. 대인시장, 송정매일시장, 무등시장, 월곡시장, 남광주, 남광주 해 뜨는 시장. 아, 남광주 시장, 맞아.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아, 잠깐만. 맞아요. 광주에.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시장이 이렇게 네. 많았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생각나요. 2단계 문제, 고! 스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 네, 고! 그럼 바로 2단계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새우! 아, 새우! 한국에서 갈치가 가장 맛있는 시기는 7월부터 10월입니다. 10월 갈치는 돼지 삼겹살보다 낮고 은빛비 늘은 이것 값보다 높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렵죠. 과연 이 은빛비 늘 힌트! 오. 그냥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될 수는 없죠. 혹시 개인기라도 하나 있을까요? 아유, 그러면 힌트를 네. 받기 위해서 이 몸을 희생하겠습니다. 자, 갈치추. 갈치추. 와, 갈치가 이렇게 섹시했나요? 아, 그러니까요. 이 갈치는 먹갈치인가요? 은갈치인가요? 돼지보다. 돼지야만 떠오르네요. 이건 뭐죠? 황소지요. 황소. 소지요. 무슨 소요? 황소! 네. 1번 아, 정답일까요? 정답인가요? 아 근데 사실 장어 고기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어도 많이 비싸던데 그러니까요 장어. 안 바꾸시겠어요? 안 네. 바꿔요 안 바꿔요 네. 초지일과 갑니다 아 초지일과 아, 네. 황소로 가시겠다? 네. 네. 네 1번 황소 네. 정답! 네. 황소였습니다. 와, 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힌트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럼 이거 각자 만 원씩 네. 나눠가시면 네. 사이좋게. 네, 사이좋게. 네.
우리가 이제 양동시장에서 많은 데를 둘러봤잖아. 그치. 여기서 봤던 식재료들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 한 번에 다? 어. 과연 어딜까? 어디야? 가고 싶어. 바로 옆이지. 한번 가볼까? 여기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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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장이라 항상 싱싱한 걸로 하고 또 거의 저희 집에서는 요즘에 흔히 하는 말 이모님의 오마카세, 언니의 오마카세. 그래서 비록 시장이지만은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많이 해요. 또 싱싱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잡사 보시고 또 모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항상 싱싱한 재료로 그때그때 이용하니까 또 많이 오셔요. 지금 이제 메뉴판 이렇게 메뉴들이 많잖아요. 예. 이 메뉴 없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철 음식, 계절 음식, 또 소라가 좋다면 소라 곁들이고 또 이렇게 하고 개구리 먹고 싶다, 뭐 멍게가 먹고 싶다, 해산 그리고 그때 그때 다 이렇게 해요. 아~ 저희 집에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 병호 구매하실 때 차가 옆에 가시던데. 예, 항상 새벽에 싱싱한 것이 이제 올라오면은 그거를 이제 진열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생물이라 부서지지도 않고 병어가 반들반들하고 이것이 안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러게요? 고구마 순이라면도 이렇게 낭글낭글한 맛이 없고 부드러워요. 저희 집은 냉장고가 없고 양동시장에 있는 냉장고 다 냉장고예요. 맛있게 드시고 그래 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하세요. 네, 근데 벌써부터 매콤한 냄새가. 그러니까 아까 이모님께서 이 고추장 양념이랑 고춧가루랑 팍팍 넣으시더라고. 병어가 큰 뼈 있지. 네. 이 큰 뼈만 제거하면 다 이게 순살이거든. 아~ 잔가시가 없어. 먹기 편하겠다. 그치. 국물에 한번 적신 다음에 네. 한입 먹으면 기절인가요? 먹어봐 한번. 야 역시 잘 먹는다. 어때? 너무 맛있어요. 이게 생물이라서 그런지 살이 뭔가 씹힐 때 느낌이 그냥 부서지는 게 아니라 느껴지면서 씹힌 느낌? 아 이게 느껴지면서? 그럼 어떤 느낌일까? 느껴지는 게? 살결이 느껴져요. 먹으면 알아요. 아 살결이? 아 자 이게 머리 하나 푸고 푸고 감자에다가 고구마. 아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저 먹어봐서 알잖아요. 자기야 맛있는 거를. 이거 먹고 너도 줄게. 봐봐 살이 그냥 이렇게 완전 부드럽지. 자 이걸 또 이렇게 해서 국물하고 먹으면 이거야. 맛있죠? 와 이모 너무 맛있다. 안 마실 수가 없어. Nobody knows that I am a secret spy. I follow you home, careful to walk behind you. I climb up your tree. 오빠 이렇게 시장 둘러봤는데 오늘 어땠어? 그러니까 그릇집에서 느낀 건데 새롭게 신혼부부. 신혼부분들께서 그릇도 포함해서 이불까지 진짜 모든 걸 다 장만할 수 있는 너무 진짜로. 진짜 좋은 공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품격은? 아 시장의 품격 바로 양동시장은 전통이다. 전통? 왜? 왜? 왜냐면 광주 양동시장이 무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이잖아. 그치? 이 광주의 멋도 느낄 수 있고 또 그치? 정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광주 양동시장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 이 뿌리 깊은 시장에 다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치? 시청자 여러분 양동시장으로 놀러오세요.